반갑습니다. 좋은 부동산 73 당부자입니다. 자,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자,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남 함양군 마천면입니다. 마천면 창원이라고 여기서 지리산 천왕봉 전망이 제일 잘 나오는 동네입니다. 자, 하지만 요 해당 토지가 있는 곳은 오늘 매물 소개해드릴 토지가 있는 곳은 그 마을 옆쪽입니다. 하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천왕봉 자락 그리고 지리산 자락들이 다 한눈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마을과는 뚝 떨어져 있는 한 500m 이상 뚝 떨어져 있는 좀 외진 곳입니다. 인근에는 저 앞쪽에 한 300m 앞쪽에 전원주택 한 채 들어와 있는 것 빼고는 그 주택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거 좌우 뒤로 전부 다 산과 접해 있습니다. 방향도 좋습니다. 남향입니다. 요거 조용한 곳이기 때문에 전망도 좋고 해서 뭐 암자터 같은 걸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부동산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토지 면적 934평입니다. 지목은 전 생산관리지역 토지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계단식 밭입니다. 한 3단, 4단 정도로 나눠져 있는 계단식 밭입니다. 지금 현재 맨 윗단을 제외하고는 다 묵혀둬가지고 자풀이 많습니다. 제일 윗단은 그 요 산에 뭐 참나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산나무를 심어놓으셨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묵혀둔 상태입니다. 자, 우쪽 오른쪽으로는 대나무숲, 소나무숲이 이렇게 같이 있고 앞쪽으로는 시원하게 트여 있습니다. 저쪽에 지리산 천왕봉, 하봉, 중봉, 천왕봉 전부 다 자락 전망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눈에. 자, 토지 맨 이단은 보시는 것처럼 그 반듯하게 이렇게 밭작물을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토지 한 3단, 4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해 쪽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비포장 도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것도 다 봄 매물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거 막 어수선합니다. 자풀이 많아가지고. 자, 요거 한 밑에서 두 번째 단쯤 됩니다. 지금 현재 자풀이 많아가지고 땅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대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땅 모양도 여기 상당히 괜찮습니다. 허실이 거의 없고 단차가 조금 다 한 4단으로 만들어진 그런 땅이기 때문에 좀 토목은 필요할 것 같고요. 해당 토지 이쪽 반대편 쪽으로는 작은 또랑도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가 와서 좀 흐르지 겨울철에는 건천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물도 흐르고는 있습니다. 지금 비가 와서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데 평상시 겨울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좌우 뒤로 이렇게 산으로 빙 둘러싸인 곳이라서 아늑하고 조용한 곳입니다. 자, 외부 간섭 없이 조용하게 계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자터라든지 가까운 지인들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하기 전원주택 짓기 좋은 그런 땅입니다. 자, 지리산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해당 토지 관심있게 봐주십시오. 진입로 부분은 이쪽은 괜찮은데 일부 올라오는 구간에 조금 좁은 구간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